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가나 안덕이라는 곳에서 오리 양념갈비를 갖고 왔습니다. 소갈비나 돼지갈비는 많이 봤는데 오리는 양념갈비 처음 봐요, 저는. 일단은 여기가 경기도 일산에서 유명한 로컬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항생제 오리를 농장에서 사육부터 유통까지 가나 안덕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신선한 오리갈비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리 양념갈비 3kg 준비해봤고요. 이건 비빔 막국수 2개랑 부추, 쌈무, 버섯 모둠, 음료수는 웰치스 포도만 마시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계란부터 먹고 와. 면이 좀 뚝뚝 끊기는 게 있어요. 막국수라서. 와. 맞아. 어차피 두껍죠? 와, 진짜 맛있게 보인다. 와, 대박이다. 저는 처음은 쌈무에다가 부추를 올려갖고 막국수 살짝 올려서 막국수 좀 불었네요. 많이 불었네요.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는 익은 거 먹을게요, 여러분들. 익었다. 고기 올려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여러분들, 뭐 오리 양념갈비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 와, 미쳤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은 맞는데요, 식감이 달라요. 약간 오리의 그 오리 껍데기의 그 고소한 맛 알죠? 이게 오리가 껍데기가 좀 많이 붙어있어서 그런 맛도 있을 것 같고. 야, 미쳤다. 양념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양념 맛이라서.
아, 진짜 맛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오리예요, 오리. 그래, 그 우리 보양식으로도 오리도 많이 먹잖소, 그자요. 두꺼워서 익히기 힘든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 그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에 기름하고 빠지는 구멍인데, 이거는 그 안 빠지는 후라이팬 있잖아요. 거기 구워야지 잘 익을 것 같아요. 오리 양념갈비라서 이거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밥이랑 된장찌개. 이거는 새송이 버섯. 이런 거는 듬성듬성 잘라야 돼, 그죠? 좀 맨하게 자르면 안 돼. 이런 거, 이거 껍데기인데, 오리 껍데기. 이거 너무 맛있죠, 오리 껍데기. 와, 와 껍데기 진짜.
그러면 버섯에 싸 먹어보자. 억수로 맛있겠지? 와, 도톰한 게 진짜 너무 맛있다. 제일 아쉬운 게요, 여러분들. 양파, 우리 그 양파 그 먹고 고기 가면 양파 절임 주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 버섯. 이거를 이제 기름을 불판을 한번 닦고 다시 고기를 끓게요. 소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김치 먹고 왔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그치, 김치 할머니 볶아. 할머니 김치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오리 양념갈비를 먹어보았습니다. 평소에 그 먹고 오리 불고기 같은 거는 많이 먹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리를 양념갈비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너무 특이했습니다. 맛은 모두가 아는 그 양념갈비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달달한 양념소스라는 거. 진짜 맛있는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이렇게 어쨌든 도톰하게 먹으니까 기분이 달라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뿅! It's delicious.